안녕하세요. 남수랜드의 피아니스트 김남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간단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찍을 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소프라노 박혜상님이라고 제가 찐팬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소프라노 박혜상님의 데뷔 앨범이죠.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11월 달인가 나왔는데, 소절 나오자마자 제가 진짜 그냥 감동 먹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그분이 2021년 5월 13일 오후 7시 30분에 부평 아트센터에서 리사이트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티켓을 미리 구매를 하였었거든요. 제일 앞자리로.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를 하고 이 들뜬 마음을 누르고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거리두기로 떨어져서 앉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맨 앞에 제일 가운데에 앉을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너무 기분이 좋고요. 부평 아트센터가 1호선 백운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명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온수역에 가서 1호선을 갈아타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구두방이 보여서 구두를 한번 닦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구두 지금 닦을 수 있을까요? 구두요? 네. 네, 닦을 수 있어요. 금방 되나요? 네, 닦아드릴게요. 요즘 근데 점프어도 안 닦잖아요. 다 안 닦게 나와가지고. 구두약은 똑같은 거 쓰시는 거죠? 그냥 일반 시중에 있는. 일반 거하고 다르죠. 아, 조금 달라요? 여름에 비를 많이 맞거나 하면요, 네, 가죽이 징징 뚫어요. 물을 빨아당겨서. 아... 그랬다가 말르면 신이 줄어들고 가죽이 빳빳해지면서 소음기가 나와. 염기가 가끔씩 닦아주면 이게 코팅이 돼가지고 빗방울이 떨어져도 뚜루루 굴러가지. 집에서 한 30분 닦아도 안 닦이더라고요. 그렇죠. 명목조차라도. 그래, 안 돼. 지금 요일은. 아니, 우리도 배워진 데도 안 되는데. 다 기술이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이 정부가 조금 더. 4,000원. 아, 4,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지금 그 아트홀 앞에 왔고요. 들어가서 일단 티켓팅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순간이네요. 김남수역. 김남수역.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인터미션 중이어서 15분 정도 쉰다 그래가지고 산책 겸 잠깐 나왔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와, 내 음악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전 뭘 한 걸까요? 일단 끝나고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인이 없다고 해서 되게 좀 하고 있었는데 나가다가 우연찮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선물도 드리고. 네, 오늘 박해상이 박해상했다. 올해 최고의 상은 박해상. 네, 여러분들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소프라노 박해상님의 데뷔 앨범이죠.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11월달인가 나왔는데 소절 나오자마자 제가 진짜 그냥 감동 먹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 스릴러 앨범인데 이거 리마스터링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질이 조금 좋아졌겠죠? 그건 뭐 음악하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한 3시간 정도 쓴 것 같네요. 이제 저는 이거 정리 좀 하고 녹음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